말라파스쿠아는 세부의 북쪽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판도상어로 유명한 섬입니다. 같이 해도 돼요? 같이 해. 같이 해도 돼요? 네. 네네. 미끼에 그러면 색깔 다르겠지? 그러네. 기내바니까는 생수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 초록색으로 바뀌고 난 후에 오른쪽으로 밀어만 주시면 이렇게 스탬프가 찍히게 돼요. 이게 왔나? 그만 눌러. 가볍게 1대초 동안. 가볍게. 아 대박. 아 진짜. 이 밀어. 밀어요. 된 거야? 어 되었어. 아 왜 비웃어? 멍청했어.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아니야 지금 여기 있는 게 뭐야? 안 돼 줘. 아 끝에 이렇게 됐다. 됐다. 눈이 와서 비행기에 쌓인 눈을 제거하느라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말라파스쿠아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새벽 비행기를 타고 막탄 공항에 도착한 뒤 3-4시간 정도 차를 타고 세부 북쪽의 마야항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야항에 도착해서 약 40분 정도를 배를 타고 움직이면 말라파스쿠아 섬에 갈 수 있습니다. 새벽에 움직여야 하는 일정이다 보니 다들 많이 피곤해했습니다. 3일 정도의 짧은 다이빙 일정이라 첫날 도착하자마자 짐을 바로 풀고 장비를 챙겨서 바로 환도상어가 살고 있는 키모드숄과 모나드숄에서 다이빙을 진행했고 정말 많은 환도상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이 크고 꼬리 지느러미가 몸 길이의 절반에 달하는 특징을 가진 환도상어는 보통 30m 이상의 수심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말라파스쿠아에서는 18m 부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